지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났다. 아, 참나 좋은데? 이랬는데. 한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저랑 이제 마크가 딱 들어와서 어, 야 오늘 성계도 오늘 이문님 오늘 대박인데 와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와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, 여기 이제 아 진짜요 내가 그래서 웃길 정도 봐서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봤어. 아니야 여기 안 봤어. 스탠이랑 방 쓰면서 와 모닝 직캠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 처음 봤어. 야 그리고 조이스는 그거 혼자서 그거 승부해. 내가 이번에 너 1위팀이야? 아 어제 뭐라고 한다? 라이언 후회. 아 너무 잘했어. 이거요? 저희 NCT 서울팀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모든 추억들을 이곳에다가 담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. 정확해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3주 후에는 수납장. 아 이태영 사연. 펌핑.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화장실에서 진짜 이거 연습하고 있었어요. 내 컴퓨터에. 제가 물어봤어요. 이태영 이쪽도 이쪽이 좋아요. 새벽 2시에 혜영이가 네, 예전에 이제 형들 체리밤 뮤직비디오 할 때 제가 갔단 말이에요. 그때 갔었을 때 밥을 먹었는데 형들 응원할 겸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갔잖아요 당시. 어, 너무 이렇게 좀 귀엽고 너무 막 맞아요. 순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혈액형은... 우리 127 만난 해찬이는 20살 되자마자 술을 먹었어요. 아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태어났을 때부터 양치 안 하면 안 해도 돼. 아 형은 그리고 민트 초코로 하면 되겠다. 도영이는 안 해도 돼? 형 민트 초코로 하면 돼. 계속 안 해가지고 안 해도 돼. 근데 도영이 둘 다 127도 안 한 것 같은데. 저는 답답하고 말 제가 정답을 알려줄까? 사실 잔인 형이야. 맞아. 아, 잔인 형!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요. 네네. 태영이 네. 잘 때 핑크 입고 자고 있어. 배트맨. 저 잘못 봤어. 팔로맨. 잘못. 여러분 10월 31일은 팔로맨. 다시 한번 10월 31일은 팔로맨. 그래 더 가면 괜찮아요? 그래 더 가면 괜찮아요? 여기. 요 아홉 면 중에 네 안녕하세요 캐나디 연기가 늘었다고 하네요 성우 씨 언제 약간 추측은 되게 하는데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연기가 늘었다기보다는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연기에는 좀 욕심이 있어요. 넷플릭스 보고 있죠. 네. 도영이한테 생일 선물로 옷을 받았다. 네, 도영이가 형 생각하고 샀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해서 내가 도영이한테 한마디 해줬다. 가로 열고 멤버들한테 받은 선물은 뭐든 다 좋다고 가로 닫고. 아, 나 그 자리에 있었어. 생일 선물 잘 받았고 나한테 정말 잘 맞았어. 너무 고마워. 잔이, 도영, 태일 형 빼고 나머지 멤버 6명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고민이 네. 어떤 게 있나요? 요즘 고민 중에. 가벼운 것부터 네. 말하면 뭐 요새 먹이 많으니까 먹 때문에 못 잡거나 그리고 또 같은 반에 마크가 있는데 네. 마크 코고는 솔직히 못 잔다거나
날짜 안 나왔는데 유타가 맞아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컴백 9월 17일인 거 알지 다 시즌이 어? 근데 왜 뭔가 웃긴 줄 뭔지 알아? 팬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Subscribe and like.